월드컵을 앞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무려 1만 26명, 즉 1분 16초마다 한 명이 죽거나 다치며 같은 시간 안에 1,154만 원씩 도로에 쏟아붓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요. 네. 병? 어떤 병이 있거든요. 무슨 병이요? 그 나하나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아, 나하나증이야 병이 있다고 진단하신 우리 김상호 어린이의 예리한 지적 정말 감탄에 맞지 않습니다. 김상호 어린이, 아빠가 음주운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빠한테? 안 말 안 해요? 아빠가 음주운전 하는 것 같으면 아빠 음주운전 하면 안 돼요 하고 말려야죠. 음주운전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보진 못하고. 아, 그랬군요. 김상호 어린이. 네. 아, 술을요.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려면요. 술 먹는 데를 없애버리고요. 김상호 어린이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개그맨이요. 개그맨이요? 어떻게 웃기고 싶어요? 뭐, 춤춰서 웃기는 줄. 춤춰서? 본인은 춤을 잘 추나요? 아, 그럼 우리 김상호 어린이의 춤을 과연 개그맨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저씨가 봐줄 테니까 의자 조금만 빼주고 춤을 조금만 보여주세요. 음악은 있다고 치고 자 시작. 아, 그 춤이에요?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예. 아빠들은요 왜 담배를 피우냐? 왜 담배를 피우느냐? 아, 왜냐면 담배에는 세금이 많이 붙어있거든요? 그걸 세금을 많이 내야 나라에서 그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도움되게 하려고 담배를 많이 피우는 거예요. 아셨어요? 세금이 많이 붙어있으니까. 우리 아빠는 담배가 맛있다는데요? 담배가 맛있다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세금을 내니까 막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어린이. 타이거 우즈예요. 타이거 우즈? 김상어린이는 아빠 축구 볼 때 어떻게 해? 아버지 따라가면 담배만 피워요. 담배만 피워요? 아, 그렇군요. 자, 히딩크 감독한테 팬으로서 한마디씩 만약에 하실 말이 있다면? 김상어린이. 전 팬 아니에요. 예? 팬 아니에요. 아니, 근데 한마디 할 말 없어요? 알았어요. 한국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아주 절대 유명한 아주 찬스인데 우리 CF를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이다 생각하고 한국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을 찾아주세요 이런 CF를 지금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한번 어린이 시각에서 한번 CF를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다음은 김상호 어린이. 네. 저는 대통령 흉내를 내신다고 그랬죠? 김대중 대통령 흉내로 CF를 하겠답니다. 여러분 뭐죠? 월드컵이 열리는 한국으로 오세요. 해봐요. 김상 어린이. 저가 일본에 갔는데요. 일본에? 일본에 갔는데요. 말할 때요. 그때 꼭 욕을 해요. 일본 사람들이 욕을 해요? 네. 어떻게 해요? 딱 조또 욕을 해요.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잠깐이란 뜻이에요, 그게. 욕이 아니고, 잠깐 요 말이에요. 그 욕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예. 김상호 어린이 할 수 있어요? 네, 나오세요. 야, 어디 해주세요. 야, 할 수 있어요? 잘해요. 자, 이렇게 태권도를 가지고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자.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고. 김대중 대통령 할아버지가요.
꼭 CF를요 찍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우리 한국에 오라 CF를 대통령이 찍었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찍을 것 같아요? 예. 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CF 찍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김상 어린이는? 예. 알았어. 애는 김상 어린이가 애예요. 알았어요? 자, 이렇게 온 국민이 이 관광에 관심을 간다면 아마 더욱더 내년에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어린이들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시사토론 어린이 긴급 대책회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